도청 신도시 예천 쪽 부지에 들어서는 경북 정부 합동청사가 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최근 착공했습니다. 지상 6층, 연면적 10,000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되는 경북 정부청사는 22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내년 6월 말 준공됩니다. 합동청사에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 북부 보훈지청 등 4개 기관이 입주하고 약 110여 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. 현재 대구에 있는 경상북도 선관위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준비를 거쳐 하반기 중 신도시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